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배에는 내구도가 있어서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달아. 내구도가 전부 소모되면 항해가 불가능하니 조심해. 난 바다에서 보물을 끌어올리는 일이 제일 신나더라. 이 근처에 인양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저기 보여? 깊은 바닷속이지만 내 감은 속일 수 없지. 보물 인양 스킬을 이용해 건전해볼까? 보물들 정말 기대되지?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저기 서장님, 저쪽에 부유물이 있어. 이렇게 부유물을 뒤지거나 해양 헌팅을 하면 항해 중에도 아이템을 모을 수 있어. 아이템들은 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상선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여긴 해파리 서식지야. 해파리들을 잡아볼까? 작살 던지기를 사용하면 해파리들을 잡을 수 있어. 저건 난파선이잖아. 가보자, 선장님.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람이 나타나다니, 자비로운 기에나 여신이여,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선장. 정말 열심히 할게. 난파선에서 새 동료가 생겼다고? 선장님도 참 인기가 많다니까. 그럼 새 동료 타샤를 맞이해볼까? 좋았어. 이제 갈기파도 항구로 돌아가자. 배를 업그레이드할 재료를 제법 모았거든. 선원을 태우거나 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항구로 가야 해. 언제나 가까운 항구가 어딘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거야. 업그레이드하면 선원을 태울 자리가 하나 더 생기겠군. 그럼 이번에 영입한 타샤를 태우고 가자. 타샤는 보통 선원보다 좋은 능력을 가진 전용 선원이야.
전용 선원은 선박에 제한된 자리에만 태울 수 있어. 똑똑한 선장이라면 누굴 태워야 할지 생각을 잘 해야겠지? 전방 모두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출발해야 해. 선원 타샤도 잊지 말고 태우고. 좋았어, 선장. 좋아. 다시 돛을 올려볼까? 어? 저기 상선이잖아. 좋은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접선해보자고, 선장님. 유후! 홍차와 천칭 길드 선장도 선장님이 마음에 드나 봐. 떠돌이 상선들 덕분에 바다에서도 거래가 가능해. 그럼 다시 출발. 목적지를 잊은 건 아니지? 선장님, 위쪽에 황금 어장이 있어. 일단 그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좋아, 찾았다! 황금 어장을! 끌망 스킬을 누르고 이곳을 지나가면 굉장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선장! 실력이 괜찮은데? 끌망 스킬을 다시 눌러서 끌망을 그만 걷어 올려야 해. 끌망을 펼친 채로는 빠르게 항해할 수 없거든. 차를 태우고 나온 보람이 있는걸? 저길 봐! 잠수모 외형이야! 가까이 가보자! 자, 선장님! 수중 탐사 즐길 준비 됐지?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건질 게 아주 많아. 이번엔 저기 파랗게 빛나는 곳에서 해보자. 초록색보다 등급이 높아서 보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 아쉽지만 파란색 수중 탐사 포인트에 더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건 일반 선원으로는 무리인가봐. 잠수 능력이 더 좋은 선원을 영입해야겠어. 항해에 대한 설명은 끝이야.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이제 자동 운항으로 토토이크까지 가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선장님.